업데이트 2022년 8월 22일 일본을 알면 한국이 보이고 한국을 알면 일본이 보인다. 개정판 제4회 아베의 정치와 통일교 일부 아베의 정치 2022년 여름 일본 참의원의 2분의 1을 선출하는 투표일을 며칠 앞두고 벌어진 전 총리 아베 씨 살인 사건은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빅뉴스이었지요. 더 놀라운 것은 정치나 종교의 신조를 주장하는 행위의 테러가 아닌 단순한 일반적 형사범죄에 의하여 거물 정치인이 살해당하였다는 것이지요. 다르게 생각하면 거물 정치인에게는 민망스럽기까지 한 너무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범인 아니 아직은 용의자의 신분되는 야마카미 씨를 향하여 분노하는 이유는 사람을 살해하였다는 것과 함께 동정심에 의하여 아베 씨를 영웅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불쌍하게 보인다거나 동정심에 의해서가 아닌 역사와 선거를 통하여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거 혹은 정치적 업적이 아니라 이러한 이유에 있어서는 아니들 좋지 않은 사건으로 정치인이 영웅이 된다는 사실은 저를 매우 당혹스럽게 합니다. 조금 어색한 표현이지만 그런 면에서 아베 씨는 운이 잘 따르는 정치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만일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였다면 아마도 역사는 지금과는 다른 평가를 하지 않을까요? 아베 씨는 두 번이나 자기 책임을 내팽개치고 스스로 총리의 자리를 박차고 나간 무책임한 정치인입니다. 한마디로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부잣집 도련님 같은 그가 두 번이나 총리의 자리에 오르며 또 최장수 총리를 하였다는 사실은 저를 무척 당황스럽게 합니다. 무책임한 아베 씨를 계속하여 의회로 보내는 선거 지역구 주민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똥기저귀와 정치인은 빨리 갈아줄수록 좋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은 이러한 교훈을 아직 터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도 아베 씨를 유일하게 인정하는 부분은 돈을 사용하여 친구를 잘 사귀었다는 것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돈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정치인들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경이 좋은 집안의 금수저가 돈까지 잘 대어주니 따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한국의 정치인이 일본에 대하여 강경한 행동을 하면 국민의 인기를 얻는 것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정치인들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방법 또한 혐한 감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북한 납치자 가족을 이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지요. 통일교는 북한의 호텔과 자동차 공장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교를 이용하여 북한과 연결하려는 의도로 자민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통일교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변명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 아베 씨는 줄곧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통일교와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아베 씨를 감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이용하여 우익의 아이콘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나간 사람이기는 하지만 아베 씨는 아마도 정치적인 운과 센스를 갖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집안 배경, 돈, 혐한, 납치자 가족 등을 이용한 아베와 우익 정치인들은 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운 대부분의 국민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베 씨는 자신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국민을 향하여 설명한답시고 큰 소리를 낸 사람이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2022년 8월 14일 위 마이니치 신문 1면의 기사는 중원과 참원 의원 중 102인이 정치인이 통일교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 중 82명, 즉 80%는 자민당에 속한 이들이라고 합니다. 2022년 8월 22일 마이니치 신문은 1면에 8월 20일과 21일에 걸쳐 진행된 내각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차 내각 지지율은 36%이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무려 16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90%는 자민당과 통일교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내각 개조 전인 지난 달 7월 16일과 17일에 진행된 조사 때는 지지율이 52%이며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7%이었습니다. 계속하여 2부를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소가로 2부 통일교와 자민당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에 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통일교는 처음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이었으며 통일교회 혹은 통일협회라 불리었습니다. 1994년 5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2015년 8월 26일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종교법인의 명칭을 관장하는 문화청에서 이를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후일 자민당 유력 정치인의 개입으로 명칭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종교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혹은 소문들에 의하면 이 종교는 정치 지향적이며 또 이윤을 남기는 기업 정신을 가진 종교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라고 하셨죠. 여기에서 안식일은 종교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종교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요. 종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이익을 목표로 장사하는 기업의 정신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물론 사람들이 모이고 또 조직이 생기면 운영하고 관리하는 경영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경영 방법이 아닌 사람을 이롭게 하는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가 신호등에 정차하면 다가와 꽃을 파는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들은 통일교에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체내바다 교단을 위하여 꽃을 파는 것이랍니다. 또 아베 살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 된 이 종교의 거룩한 책은 한 권에 수억 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판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기부 또는 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권이 아닌 여러 권을 사도록 권유한다고 합니다.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 어린 아이들이 끼니를 걱정하는데 아이들의 엄마는 재산을 팔아 1억엔에 달하는 거금을 헌금하였다고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의 세뇌 과정이 없었다면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이렇게 파산한 그 가정의 아이는 고통 속에서 원한을 품고 성장하였으며 성인이 된 그 아이에 의하여 아베 씨 살해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요. 통일교 측은 고액을 헌금한 그 엄마 가정 형편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TV 등에서 전합니다. 정상적인 종교인이라면 그 헌금을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묵인하고 자신의 신조에 의한 기부임으로 감사함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종교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종교가 아닐 것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이 종교의 관련 단체에 의한 대규모 행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 씨의 영상 메시지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수의 거물급 전직 정치인들이 참가하였다고 합니다.
부르기 쉬운 사람들만을 고르다 보니 전직 정치인들을 초청한 것이겠지요. 미국과 서양 세계에서는 피부색과 종교에 따름으로 뚜렷한 이유 없이 누군가를 거절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지요. 이 종교는 또한 일간지 워싱턴 타임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신문에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고 싶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들 전직 정치인들은 통일교의 초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통일교의 선전에 이용당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차별을 없애려는 법이 교묘하게 통일교의 홍보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들 정치인들에게는 다른 많은 혜택이 있었겠죠. 자기 돈 써가며 서울의 행사에 참석하였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어느 그리스도교회의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미국 지역의 그리스도교 목사회에 통일교의 목사라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대학교의 캠퍼스 목회 사무실 또한 통일교의 포교 활동을 막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피부색과 종교에 따름으로 차별하는 것은 미국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주정부의 법을 위반하면 경찰이 오지만 연방정부의 법을 위반하면 경찰뿐만 아니라 FBI 혹은 미국 군대가 출동하기도 합니다. 인종차별은 그만큼 무거운 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하여튼 통일교 사람들은 위기관리와 경영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들은 깃발의 상징마크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바뀌기 전에는 일본 제국주의 아사히 일장기가 중앙에 위치한 상징을 사용하였습니다. 새로운 깃발의 디자인은 자민당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새로운 이름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새로운 상징은 자민당의 상징되는 로고와 서로 비슷해 보입니다. 자민당의 로고에는 태양과 복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일장기를 연상시키는 태양과 일본 국민들을 표현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의 새로운 상징은 이와 매우 유사한 태양과 사람들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교 신자는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신자는 무려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지만 자민당 정치인들과 아사히 일장기와 자민당의 디자인을 흉내낸 신쿠 상징 등에서 보이듯이 일본의 정치를 이용하려는 통일교의 의도가 보입니다. 왜 일본 통일교 신자가 한국보다 배 이상 많은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인의 거부감을 줄여 또 매우 친화적인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베 살해 사건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원인을 중요시하는 미국과 달리 결과를 중요시하는 일본의 재판이 통일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관심을 가지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제는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많은 의원들이 통일교와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인의 생리로 한 표라도 더 구걸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죠. 통일교 문제를 정리하기 위하여 키시다 총리는 새로이 제2차 내각을 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임명된 정치인들 중에서 최소한 7인이 장관과 22인이 부장관, 정무관들이 통일교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통일교와 연관된 사람들을 제외하면 자민당 내에는 내각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인지 키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차가운 여론을 위식한 자민당의 정치인들은 빠른 시일 안으로 통일교를 향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통일교 지도부와 사령탑이 존재하고 있는 한국을 배척하는 매우 강한 태도를 보임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문제를 극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 회복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일 양국 전 정권들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하여 깨어진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까요? 현재 일본의 정치는 통일교와의 관계 청산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관계 정상화를 희망하는 양식 있는 양국 국민들의 기대가 이루어질 때는 아직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통일교는 한일 양국의 관계에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추측하는 방향으로 일본 정치가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본을 알면 한국이 보이고 한국을 알면 일본이 보인다. 제4회 아베 우익 정치와 통일교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